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네, 오늘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 저희가 여름에 함께 방송을 했는데 맞아요. 벌써 가을이 왔어요. 근데 저는 가을 하면은 이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비염이 큰 맞아요. 걱정이거든요. 건쌤의 가을은 어떤가요? 저도 사실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최근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비염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이 감성이 더 깊어져서 네. 책을 막 사게 되는 것 같은데 오. 막상 사놓고 네. 세 페이지를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네요.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네요.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저의 전매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출연하는 날은 한 특정 기관을 혹은 기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제가 좀 공기업이나 금융권 위주로 가져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완전히 색다르게 네이버 IT 네. 기업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이버에서 실제 기출된 질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코딩 언어 이런 것들 갖고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질문. 왜 땡땡 분야에 관심이 생겼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어떤 분야라고 하셨는데 왜 특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땡땡 분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직군으로 지원하게 되면요. 네. 특정 직군으로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부터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직무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어떠한 순서로 희망한다도 같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프론트엔드나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아니면 AI 혹은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 분야들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소에 적어놨으니까 대충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라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면접 가면 어때요? 갑자기 땡땡 분야에 관심은 왜 생겼어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여기다가 설명을 다 해놨는데 왜 또 질문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지 답변 또한 그냥 자소서에 적었듯이 제가 이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라는 얘기로 승화해서 풀어내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시청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이거는 말하기 쉬울 것 같은데 쌤이 기출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정한 이유를 써라라고 자소에 적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교육을 들어서 이거에 자신이 있어서라는 얘기를 많이 써놔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선택했나요?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나요? 생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요. 사실은 역량적으로 풀어내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데 왜 날 좋아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요리를 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게 과연 오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은 좀 이거 약간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제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네이버를 왜 지원했니? 아니면 뭐 예를 들면 IP 기업은행을 왜 지원했니? 아니면 뭐 카카오톡을 왜 지원했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기업 지원 동기니까 쓰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왜라는 생각을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지 네. 이 직무를 왜 하고 싶는지에 대한 생각은 깊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나 IT 직군이나 데이터 직군, 디지털 직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네이버의 2차 인터뷰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들었는데 네이버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그렇듯이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실무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그 인성적인 질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코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기반의 기술 역량 면접이 1차 면접에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시험을 일단 보게 되고 그 시험에서 나온 답안지를 바탕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풀어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들이 1차 면접에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왜 지원했어요?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은 뭐예요? 라는 질문들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역량 중심으로 1차 면접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특징이고요. 그럼 2차 면접에서는 그럼 뭘 보냐라고 하면요. 1차 면접에서 내가 분명히 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갔어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때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문제만 풀진 않거든요. 네.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왜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혹은 잘못 풀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잘못된 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연장선으로 작용하는 2차 면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다 잘 푸는 사람들이 2차 면접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때는 뭐 이걸 어떻게 다시 풀겠어요? 라는 질문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역량 면접이 아니라 인성 면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러면은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질문보다는 이런 인성이나 경험 질문을 많이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갈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알 만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히 역량은 기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서 잘하겠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잘하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성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대부분의 임원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보통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짚어봐야죠. 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앞서 제가 이제 기업 지원 동기는 많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무 지원 동기는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뿌리는 일단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프론트엔드로 갈지 백엔드로 갈지는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은 그 성향 차이 때문에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성향 차이보다도 그냥 내가 이거를 계속 학교에서 시켜서 혹은 내가 이걸로 컴퓨터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그걸 계속해서 직군을 선택하는 경우도 사실은 7, 8알이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네. 과연 그 사람이 일에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 단위로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랑 안 맞는데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일 경우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기업을 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직군이나 직무를 왜 선택했어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이랑 맞지 않으면 회사랑은 맞을 수 있지만 이 일이랑 맞지 않으면 굉장히 안에서 도태된다든지 아니면 도망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런 뜻이라면 저라면은 이게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막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이게 오히려 그냥 내가 이걸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서라는 질문보다는 네. 답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정확히 뭐가 재미있는 건지 뭐가 흥미가 있는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전공이 만약에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저 IT를 전공으로 해가지고 그 분야로 완전히 특출 나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면 사실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니면은 혹은 컴퓨터 공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던 분이 네. 갑자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로 빠지는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은행원이 재밌어 보여서 네. 네, 이러면은 사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간 뭔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능력 때문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능력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재미나 흥미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도를 네.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피부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 피부과와 B 피부과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A 피부과는요, 내가 남들보다 손기술이 좀 더 좋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의대 가다 보니까 공부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피부과 선택했어요. 네. 라고 하는 의사와 네. 아 누군가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네. 재밌고 흥미진진해서 네. 내가 피부과를 선택했어요. 자, 둘 중에 누구한테 피부 시술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비피부과를 갈 것 같아요. 후자를 네.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영양으로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은요 어느 정도 코딩 테스트에서 입증이 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 이 직군을 선택한 이유를 영양으로 풀어낼 필요는 없어요. 영양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을 풀어냈다라고 얘기했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계기를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는 이유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유부터 확실히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온전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숨겨진 비정형적, 정형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찾고 그걸로 이제 분석을 통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 같은 것까지도 나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 네. 스택에 대해서 그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부분이 재밌는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사실 내가 탐정이 되는 것 같은 흥미와 네. 재미를 가져다 준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평생 업으로 한다면은 더 많아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그 안에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평생에 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데이터를 선택하게 됐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네.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 데이터 직군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 그 관련된 일을 지루하거나 네.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네. 그러한 생각을 들려주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취준생들은 경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경험 이야기는 어떨까요? 제가 이 앞서 계기나 이유 둘 중에 하나로 네. 이제 포지셔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이유만 얘기해도 충분히 정답은 돼요. 네. 근데 다만 이 이유만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답이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거에 재미를 많이 느낀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요. 네. 그때 플러스 알파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경험은 근거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꼭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압박감이나 중압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경험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 경험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주의할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질문 자체가 처음에 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겼냐, 땡땡 분야에 관심이 네.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네네. 경험부터 이야기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계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기로 흥미와 재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땡땡 분야에 어떤 이유로 관심이 있어요? 왜 이거를 좋아하게 됐나요? 라고 질문해서 계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계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 관심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 안드로이드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계기라는 단어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 그 경험을 들려줘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험을 무조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왜 이게 재밌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왜 내가 재미가 있는지 그 생각을 들려주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네, 그럼 이게 뜬금포지만 혹시 관심 분야가 사실 다른 거라서 앞으로 그런 걸 잘하고 싶다든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지금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전할 분야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흥미가 느껴져서 라는 네. 이유로 이 직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도 좋지만 현재에 선택한 이유부터 시작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미래는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내가 왜 이거를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니 오히려 그 미래의 추상성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은 현재 내가 과연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까지 이야기하시면 아주 아주 퍼펙트한 답변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IT 직군에 한정돼서 기술 직군에 한정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뽑는 경향이 있어요. 뭐 공기업만 예를 들었다 할지라도 전산직으로 뽑는다든지, 네, 사무행정으로 뽑는다든지 하는 좀 포괄적으로 뽑아놓고 그 안에서 총무팀으로 보낸다든지, 인사팀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안팀으로 보낸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iOS, 뭐 안드로이드 이렇게 운영 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네, 개발 쪽으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뽑아놓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직무가 제일 좋아요? 어떤 직무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직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의 의도가 단순히 네이버에만 국한된다, 혹은 기술 직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그렇다면은 분야를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분야는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앞서 제가 막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래서 재밌어서요, 이래서 흥미를 느껴서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를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은연 중에 관심과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면요, 일단 포괄적으로 수업을 다 시작하거든요. 자바도 네, 배우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요, 뭐 제블린도 배우고,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요. 네. 언어들도 배우는 속도가요, 하루에 막 3개씩 나가고 진도가 3일에 한 2개 언어를 끝낸다든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한 1년 코스 중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연 중에 여기는 진짜 나랑은 안 맞는다. 네. 막 보안 쪽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네, 공부를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흥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면접 가서도 사실 역량적으로 어필할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이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